이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한다. 리옹에서 차로 3시간, 제1회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였던 프랑스 남동부의 작은 산악마을 샤모니 몽블랑이다.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 마을은 성지나 다름없다. There's snow in April. Can you beat that? May. We hit May. Oh, yeah. All right. Yeah. 이 작은 도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1786년 자크 발마가 몽블랑을 등정하면서부터다. 발마 동상이 손을 뻗어 가리키는 곳엔 알피니스트들이 제일 사랑하는 서유럽의 최고봉 몽블랑이 있다. I am interested in mountaineering, so Mont Blanc is actually one of the places I'd like to go after one day.